여보! 어이 왜 무슨 일이야? 와! 뭔데? 어? 어이 저게 그 이상한 괴물을 만든다는? 우와 뭐야? 하나 둘 셋! 어휴, 여보, 진짜 이 치아에 이 수상한 게 있었다니까.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뒤뒤뒤뒤뒤뒤 막 쫓아갔다니까. 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진짜라고. 애들아, 니네도 봤지? 뭔가 이상이 있는 거. 내가 봤어. 여보. 그래가지고 경찰을 부른 거예요? 아니, 경찰 불렀어. 아유. 이제 오실 거야. 오시네. 아유 오셔. 아 안녕하세요. 아야. 아니 그게 문제 아니야. 총 가지고 있어 총? 아이 무슨 총이에요? 지금 가정집에 오는 건데. 아이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경찰 믿음직하지가 못하는데. 어? 아유 전 경비원입니다. 아 경비원이 왜 와요? 갑자기 경찰이 가오기다 불렀는데. 아유 경찰 아저씨. 아니 지금 네네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지하에 이상한 사람이 아주 그냥 저를 쫓아왔다니까요. 저 꼬마가 더 수상한데요? 지금 총기를 무단으로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장난감 총이에요. 아 어디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세요. 아래에 가면은 비밀 통로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시면은 괴물이 득실득실 할 거야. 아 경비 아저씨 빨리 들어가세요. 입주민이 새로 들어왔으면 말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들어가세요. 아유 진짜 무서워 죽겠다니까. 아유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 말을 해야지. 아유 무서워 죽겠어 여보. 아유 당연히 없을 게 뻔하잖아. 바로 나오실걸.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아유 왜 그렇게 장난 전화를 하시는 겁니까? 네? 아무것도 없잖아요 안에. 네 없어요. 아니 눈을 똑바로 뜨고 본 거 맞아요? 아니 눈을 옆으로 뜨셨네. 눈을 똑바로 뜨고 보시라니까. 아 이건 선천적으로 어쩔 수 없어요. 이 아저씨는 눈을 안 뜨고 다니잖아. 하얀색 밖에 안 보이네. 아이 거참 믿을 수가 있어야지. 같이 내려가 봐요. 저기 있다니까요. 아이 거참. 아이 그래 들어가 봐요. 아이 무서워 죽겠네. 먼저 가보세요. 아 애들이 봤다니까 봐요. 여기 통로가 있었는데 여기 문이 열렸는데. 아이고 원래? 여기 무서운 괴물이 하나 있네요. 어?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 정말 장난 전화 좀 그만하시라니까. 아이 분명히 있었는데. 경찰관님들, 아이 죄송합니다. 우리 남편이 술을 좀 했나봐요. 아무래도. 아유, 그러니까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제는 그 장난꾸러기들이 애들이 아니라 이 어른인 것 같거든요. 제대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바쁜 몸이에요. 아,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럼 저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사람. 아이 여보. 아 리아 너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통로! 여보가 말했던 통로조차도 없구만. 아니 니네 봤잖아 그치? 원래 저걸 봤는데 어디갔지? 통로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러게. 아이씨. 아이 내가 진짜 헛것을 봤나? 따봉 구독하기 부탁해요. 아이고 벌써 새벽 2시네. 아휴 지하실에서 이상한 걸 본 뒤로 집에 들어가는 게 무서워서 항상 회사에서 야근하고 들어간다니까. 지하실에 분명히 뭔가 있었는데 말이야. 벌써 10일째 근데 조용하단 말이야. 정말 내가 헛것을 본 건가? 아니야 분명 헛것이 아니었어. 집에 가서 지하실에 한번 가볼까? 어? 진짜 귀신이 있잖아. 여보. 깜짝이야. 여보도 여보도 소리를 듣고 여기를 온 거구나. 응? 그래 뭐 이런 소리 들리던데? 그래 내가 진짜 10일 전에 봤다 했잖아. 지하실에 들어갔어. 몰래 뒤따라 가보자. 분명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 있을 거야. 아이 그러면은 방금 들었던 그 소리가 여보가 말했던 그 괴물의 소리란 말이에요? 그래 저거야 저거. 나 지금 엄청 징그러운 걸 본 것 같아. 그래 조심히 따라가보자. 조심히 쉿.
내려가고 있어. 내려가고 있어. 아니 여보 이거 따라가도 괜찮은 거 맞아? 아니 다시 저는 다시 경찰에 신고하자. 경찰은 신고해도 합니다. 어디서 나온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원인을 파악하고 거기를 신고를 하면 돼. 어디서 나오는지, 죄괴물이 어디서 나오는지, 비밀 통로가 어딘지 알아내면 된다고. 아니 대체 우리 집 지하실에서 있을 곳이 뭐가 있단 말이야? 저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 어? 따라와. 어디 갔는데? 나도 모르겠어. 저기야 저기. 여보 이렇게 여기. 이렇게 따라가도 되는 건가? 봐봐 내가 진짜 비밀 장소가 있다고 했잖아. 저기야 저기. 따라와. 아, 여보 안 걸리게 조심해요. 저 괴물이 나를 좀 마구마구 쫓아왔다고. 여기. 그래 이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 어? 이게 뭐야? 우리 집에 왜 이런 공간이 있지? 그래 여기서 막 나오는 거라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확실히 원인을 파악해서 들어가자. 어 먼저 갈게. 어 먼저 가. 대체 우리 지하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아! 여보? 어 여보? 우리가 하늘에서 떨어졌어. 아니 분명 우리 지하실에 떨어졌는데 여기에 다리 같은 게 있는데. 여보 여기는 지구가 아닌 것 같이 생겼어. 마치 지옥같이 생겼다고. 그러게. 어이 뭐야. 아니 어이 여기 해골 같은 게 있는데. 근데 뭔가 해골 손에 편지 같은 걸 들고 있어. 어 이 뭐예요? 내가, 한번 봐봐요. 내가 한번 읽어볼게. 오 이거 뭐야. 어느 사람의 일기장? 이게 일기장? 뭐지? 1995년 10월 1일 우리 집 지하실에 이상한 녀석들이 나타났다. 사람의 모습이라곤 모습이라고 보기엔 매우 기괴한 모습이었고 그 녀석들은 우리 가족을 해쳤다. 나는 복수를 하기 위해 그 녀석들을 따라 이곳까지. 이곳에서 수많은 괴물들이 살고 있으며 하나같이 위험하다. 나보다 먼저 이곳에 도착한 다른 사람들도 마주칠 수 있었는데 그 사람의 말에 따르면 이곳의 마지막 장소에 있는 보스가 그 괴물들을 만들어내고 있었다고 한다. 1995년 10월 2일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마지막 괴물에게 당하고 돌아왔다. 그들은 하나같이 말했다. 그녀에게 가지 말라고. 아주 위험하다고. 하지만 가족들의 복수를 위해 나는 마지막 보스가 있는 장소까지 찾아가기로 했다. 10월 3일 마지막 보스가 있는 곳에 찾아왔다. 그 녀석은 아주 일기장이 찢어져 있다. 되게 다음 장이 없는데? 어, 뭐라고? 아 그러면은 여보 말 그 일기장 대로라면은 여기가 괴물이 사는 세계라는 거야? 그치. 근데 이 사람도 어 우리처럼 지하로 갔다가 당했나봐. 아니 그러면은 그 마지막 보스를 무찌르지 않으면 그 괴물은 계속 우리 집 지하실에 나타날 거고. 그렇지. 우리도 집에 나가지 않을 못 갈 거예요. 그래요. 그치 그치 그치. 아 잠깐만 이 상자는 뭐지? 아니 어. 여기에 무기 같은 게 있어. 어이 뭐야? 어. 어이 뭐야? 어. 근데 아까부터 어. 뭔가 계속 신경 쓴다 했는데 이게 뭐람? 왜 애벌레 같은 게 엄청 큰 게 있어요. 갑옷을 입자. 어? 아니 근데 어. 갑옷이 없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가보자고. 어? 어. 와 뭐야 이거. 어, 여보 조심해. 우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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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아 약간, 여보 약한데? 아 여보 근데 저기도 봐요. 어. 저건 뭐야. 저 이상한 게 생긴 뭐지. 저게 보스 같은 건가. 오. 오. 어? 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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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진짜 별거 없어. 오 별거. 아, 오 이러니까. 에이 죽은 척한 거였어. 아, 죽은 척한 거였어. 화살로 쏴 화살로. 뿅 뿅. 오? 어? 사라졌어. 너 어디서 나온 건가? 너 어디서 나올 줄 몰라. 조심해야겠어. 어? 아닌가? 어, 왜 진짜 그래? 진짜 사라졌나 봐. 어? 아니었어!
이럴 줄 알았던 게. 아직 있어, 아직 있어. 으아, 죽어라. 오, 뭐냐? 뭐냐? 어. 그래서 사과를 주는데? 뭐 사과 나무 같은 건가? 아유 무슨 소리야? 딱 봐도 괴물이었는데. 다음 달 가보자. 오. 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곳이야? 오, 이상한 소리가 나. 여보 들려? 뭐 들리는 것 같아. 오. 오. 여기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여보? 여기는 뭐가 이렇게 파괴돼 있어? 뭐니? 어이 따라왔잖아 이 녀석이.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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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 왜 이렇게 따라와 나를?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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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나한테. 얘를 때려 얘를. 어 됐다. 에 화살. 얘는 왜 이렇게 날 따라오는 거야? 날 좋아하나 봐. 잠깐만. 어이 저거 뭐야? 저기 뭐지? 뭐지? 저 망토 아저씨인가? 오 누가 봐도 되게 수상하긴. 오, 오 뭐야? 이게 뭐야? 오 저기요? 오 저기요? 계세요? 괜찮으세요? 오 웨잉? 오 아니? 뭐야, 정말 이상한 괴물들이야. 별거 없잖아. 근데 가자. 진짜 별거 없네. 뭐 이상한 게 다 있어. 이런 게 다 있어. 잠깐만. 오 여보 여기는 딱 봐도 뭔가 그렇게 다르게 생겼어. 뭔가 보스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여기가 바로 마지막 거긴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그곳. 뭐야 사람? 대체 어떤 괴물이 있었길래 그런 말을 하는 거지? 여기 이상한 동상 같은 게 있어. 어허. 잘 찾아봐. 어딘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여보! 어이 왜 무슨 일이야? 아! 뭔데? 어? 어이 저게 그 이상한 괴물을 만든다는. 우와 뭐야? 어. 저게 바로 그 이상한 괴물을 만든다는 그 녀석인가봐. 그런가봐. 이 녀석을 무찔러야지 우리가 집에 갈 수 있고. 어 그런가봐 그런가봐. 또 여기서 괴물이 안 나올 수 있어. 어? 우와 오. 다음에 죽는다. 아 조심해요 뭐. 오 이상한 불을 뿌려. 피해 어? 피해. 어. 아니 오줌 싸는 건가? 아. 우와! 안돼! 나도 활로 공격할게. 안 되겠어. 무릎 쪽을 공개해. 무릎 쪽을. 나 지금 피가 없어. 물약이 필요해. 물약이. 우와! 조심해. 사과가 필요해. 뭔가 먹을게. 어 뭐야? 넘어졌어. 지금이야. 일어난다. 아무래도 무릎이 약점이야. 알았어. 무릎이 약점인 걸. 오! 무릎을 쏴! 와! 피했다. 열심히 쏘고 있어. 아, 근데 이 녀석이 피해 쏘는 것 같은데? 잠깐만. 무릎. 오케이. 자, 넘어졌을 때 이 안쪽을. 지금이야. 오! 자, 오! 물리쳤다고. 이제 물리쳤더니 비가 와. 어이, 이제 우리 집에 괴물 같은 게 나오지 않겠지? 그럼. 아까 저 로봇 괴물이 분명히 그 괴물을 만드는 그 녀석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오. 아 조심히 올라와. 오. 어이. 어 올라왔다. 여보 드디어 우리가 집에 도착했어. 오 그러게. 아까 여기 분명히 있을 때 이상한 공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 그러니까 우리의 원래 그 지하실의 모습을 되찾은 것 같아. 이제 그 이상한 괴물들이 나오진 않겠지 그치? 아마도.